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4H연합회는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소독제 1000개를 평창군에 기탁했습니다. 손소독제는 4H 회원들이 모은 기금으로 구입했으며 기탁된 물품은 추후 건강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평창군 4H연합회는 학교 4H회를 중점으로 개학 전 학교 방제 봉사를 실시하는 한편 드론 방제단 및 농작업 대행을 위해 4H 회원들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큰드림을 구성해 올해 상반기부터 농작업 대행 사업을 활발히 펼칠 계획입니다. 박용현 평창군 4H연합회 회장은 회원들의 봉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과 건강 취약계층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하여 평창군 4H연합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김희주였습니다.